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네, 좀 전에 먹었던 아! 미래의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말린 쌍멸 귀뚜라미와 이 밀웜을 가지고 나서 이제 설국열차 단백질 블록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따뜻한 물 500ml를 넣었는데 뭐가 둥둥 떠나요? 네, 이게 바로 벌레 가루들입니다. 온천 가루를 제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해왔습니다. 20g을 넣어주세요. 불려주세요. 이게 불고 벌써 불었네요. 네, 이렇게 뿝니다. 이 두 개를 믹서기에 갈 겁니다. 아, 위에 뿌릴 토핑 몇 개를 제외하고 넣어주고 갈아줄 겁니다. 벌레가 살아있는 것 같아. 미안해 벌레야. 설국열차에 바퀴벌레 갈리는 거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모습인데 좀 더 곱게 갈겠습니다. 구수한 냄새긴 한데 뭔가 그래서 더 싫어. 지금 이 정도 갈렸거든요. 이거는 농가라 해야 되나? 깨끗하게 키운 식용 곤충입니다. 한천 불린 물 있잖아요. 그거를 냄비에다가 넣어주세요. 벌레를 갈은 가루. 따라 하실 분은 없겠지만 소금 한 두 꼬집? 물엿을 한 다섯 큰술? 여섯 큰술? 저어주면서 끓여주셔야 돼. 이게 한 졸을 때까지. 지금 이게 한 10분 가까이 졸였는데 이렇게 막 꾸덕꾸덕 올라와요. 틀에 담아주면 돼요. 그릇에 너무 많다. 네, 이렇게 조심조심 옮겨봅니다. 이게 근데 아까 막 둥둥 떠다니는 게 많았는데 끈이니까 많이 없어졌어요. 그냥 약간 가루? 그 쿠키앤크림 냄새도 나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쿠키앤크림 냄새도 나고 있습니다. 바퀴... 오! 안 돼! 벌레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. 어차피 애들이 빠지는구나 사이드로. 큰 거 두 개하고 작은 거 하나가 나왔거든요.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다가 한 2시간? 1시간 정도 식히고 오겠습니다.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벌레. 와 진짜 답이 없게 너무 생생해요 벌레가. 이걸 어떻게 먹어요? 이걸 착! 착! 오! 이게 더 블럭 같다. 그냥 보면은 이쁜 단백질 블럭입니다. 밀웜과 귀뚜라미가 촘촘히 박혀있는 이 벌레를 아! 이거 삼카구나? 아. 응? 제가 이걸 왜 안 됐을까요? 아, 엄마 먹고 싶어. 이렇게 벌레 만드니까 끝이 났습니다. 미래의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벌레 더 맛있게 먹는 날이 오겠죠? 이때까지 설국열차의 단백질 블록 만들기였습니다, 여러분.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냄새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. 댓글 꼭 달아주신 거 잊지 마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